메타의 감독위원회는 목요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콘텐츠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의 두 가지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사회각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분쟁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 직면한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한 검토 과정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 결정이 긴급한 실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 보다 신속한 검토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몇 주 동안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분쟁과 관련된 오해 소지가 있고 성호스러운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연합 관리들은 틱톡, 메타, 유튜브, X, 구, 트위터의 경고를 보내 그들의 플랫폼들의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조사 결과 그들이 나중에 EU의 콘텐츠 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의원들은 또한 해당 플랫폼들이 혐오스럽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10월 CNN에 빠르게 진화하는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창한 히브리어와 아랍어 사용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운영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 지역의 제3의 팩트체커들과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감독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한 후 몇 주 동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 결정에 대한 유평균 사용자 항수가 거의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감독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사용자들이 회사의 플랫폼에서 콘텐츠 결정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메타의 일종의 대법원이라고 종종 묘사됩니다. 이 사회는 회사의 특정 콘텐츠 조정 결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더 광범위한 정책 제안을 제공합니다. 감독위원회는 11월 초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밖에서의 파업의 여파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개의 비디오를 검토할 계획인데 이 비디오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 땅에 누워 있거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된 비디오 아래 캡션은 이스라엘 군대를 언급하며 병원이 전면적인 점령의 표적이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메타는 처음에 그래픽 및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게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사회가 사건을 막기로 결정한 후 메타가 그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두 명의 인질, 즉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한 남성이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캡션은 사람들이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시청할 것을 촉구하는 비디오도 검토할 것입니다. 메타는 당초 두 가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이 정책은 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일시적으로 개정된 폭력과 선동에 대한 규정과 눈에 보이는 희생자에 대한 테러 공격의 이미지화를 금지하는 위험한 조직 및 개인 정책입니다. 메타는 정책에 따라 하마스를 위험한 조직으로 지정하고 10월 7일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분류했습니다. 메타는 이후 인질 납치 비디오가 공유되고 보고되는 방식의 추세에 대응하여 경고 화면과 함께 비디오를 복원했습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목요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함께 이 사건들에 대한 이사회의 지침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